XSFM입니다. PODERA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매일호재. XS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호재. 문학인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네. 지인 씨의 사연인데요. 예. 지인 씨의 사연은 RFID 장르예요. 아, RFID 장르요? 네. 물론 이것과 뭐 기술적으로 딱히 뭐 대단한 공통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옛날 옛적에 예. 한 15년 전에 닌텐도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내놨는데, 예. 이게 같은 게임기를 들고 있는 근처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있어요. 크로스플레이라 그랬나? 아, 이름이 뭐가 기억이 난다. 지하철에서 같이 동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엮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했어요. 그렇죠. UMC는 견딜 수 없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입이잖아, 난입. 그러니까. 평화롭게 동물의 숲을 하고 있는데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이게 RFID 기술도 말이에요. 예. 익숙치 않죠 사람이? 네. 몸을 잘 못 가누고? 그럼 사람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지인 씨의 사이키델릭한 사연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파씨 임직원 여러분. 지인이에요. 지인이라고 하니까 누굴까라고 떠오르네요 저는. 예. 예. 아주 간만에 또 메일을 씁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버스에서 좋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저는 내리는 문 옆 정확히는 하차태그 찍는 단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 좋아합니다. 스위스 스팟이죠. 예, 그렇죠. 도로가 꽉 막혀서 버스는 아까부터 정차 상태였고 버스 뒷자리 쪽에서 한 분이 미리 하차태그를 찍기 위해서 손에 카드를 든 채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카드 찍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움찔거리며 자세를 바꾸는데 삐빅 승차입니다. 제 크로스백 안에 넣어둔 지갑에서 승차 태그가 찍혔습니다. 아... 그 자리가 그게 문제죠. 이런 일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일단 내가 승차를 했죠. 네. 됐죠. 네. 그리고 다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내리는데도 똑같은 기계죠. 되면 하차입니다가 나옵니다. 네. 이분은 승차입니다는 안 나옵니다. 무임승차 하신 거죠. 결론 내지 말고. 근데 그게 제일 적당하기도 해보인다. 아무튼 저도 보시죠. 자, 만원 버스의 뒷자리잖아요. 네. 지금 뒷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만원 버스를 탈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룰이 잠깐 깨지죠. 뭐야? 항상 그거잖아요. 승객들이 뒤로 안 들어가잖아요. 저 죄송한데 뒤로 조금만 밀착해주세요. 이거 하죠. 그렇죠. 그래도 못 탈 땐 뒷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럼 뒷문에서 자율 태그를 하고 타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때 그냥 타는 분들이 좀 있죠. 요즘도 있겠죠? 네. 네. 딱 걸리신 거 아닐까요? 자, 계속 가보죠. 버스 탈 때 찍은 교통카드는 가슴팍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 여러 개 갖고 다니셨구나. 제가 이게 저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만, 까먹었습니다만, 미리 잔소리를 해드리면, 네. 그래서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는 딱 하나만 교통카드로 만듭니다. 그렇죠. 네, 딱 하나만.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네요. 왜냐면 방금 지금 캐나다 있다고 사기친 사람이 지금, 네. 그거 무슨 코끼리차 타면서 자기 캐나다 사람이라고. 과천분이. 그러니까 너무 속고 살아서 그래요. 예. 네. 원래 지갑 안에 카드가 여러 장이면 무엇도 안 찍히잖아요. 아 그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예. 그 옛날부터 그 메시지 나왔어요. 네.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아니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어떻게 이 순간에 이 기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아이폰 쓰시는 분은 필요할 때 시리를 부르면 절대 안 나오죠. 그죠. 부끄러워합니다. 맞습니다. 아, 부르고 그래. 이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숨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안 필요할 때 나오잖아요. 꼭 헛소리하고, 지가 헛소리하고 싶을 때. 네. 아니면 내가 지금 튀어나오면 이 새끼가 망신을 나가겠지? 이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상황을 모아보면 되게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AI를 개발하면 안 된다. 이 부정론이 왜 나오느냐.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니 어떻게 이 순간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나이브하게 찍혔을까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는 종점이 멀어서
내릴 때 하차택을 안 하면 추가 요금이 많이 붙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기억이 난 게 가끔 쓸데없는 플렉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하차택을 찍지 않고 내리겠어. 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돈을 그냥 10만 원을 들고 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 원씩 나눠주면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근데 보통 절대 안 해보잖아요. 네. 사람들 평생 절대 안 해보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학교 친구는 그거 안 하면 5만 원이 나온다는 낭설을 믿고 있는 애도 있었어요. 아. 아마도 그 친구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을 겁니다. 아, 뭐, 안 해보, 평생 안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만 원은 아니에요. 사람들로 꽉 낀 상태에서 어떻게 지갑을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이 중에 두 장.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또 아니고. 이거 되게 그거 같아요. 그 C4의 케이블 자르는 미션. 장미는 빨간색. 그거 게임 있는 거 알아요? 있겠지. 아니 그 게임이 되게 악의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있잖아요. 선이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한 명이 매뉴얼을 들고 한 명이 자르는 거예요. 한 명은 화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만 보고. 그렇죠. 야 빨간색을 자르래. 그럼 빨간색이 여섯 개예요. 그렇죠. 빨간색이 여섯 개인데 그러면 아 그 중에 노란 게 섞여 있는 걸 찾으래. 그러면 그건 네 개인데? 되게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자주 안 타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철칙에 따라서 네. 교통카드는 하나만 해놓거든요. 네. 제가 들고 다니는 세 장의 카드 중에서 한국 바깥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놓고도 그중에 뭐가 교통카드인지 맨날 까먹어요. 네. 예. 근데 지인 씨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당연히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무엇이 진짜 하차 태그인가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고심 끝에 지갑 뒷면과 가장 가까운 카드를 뽑아 단말기에 댔습니다. 아 나름의 합리적 추론을 시도하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하차 태그 단말기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하나를 뽑은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선택을 할 때 A or B면은 문제가 지갑이 어떻게 꽂혀 있느냐도 또 한번 뒤집히고.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까? 미스터 빈식 코미디죠. 네. 네. 표정을 잘 줘야 되는데. 아래를 다 비워놨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윗면이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가까운 카드를 뽑아 단말기에 댔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삐빅, 승차입니다. 붐.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되게 완성도 높은 사연이잖아. 스릴 넘치는 멍청이 사연이에요. 교통카드가 되는 카드가 세 장 있었는데 그걸 다 썼어요.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버스 한 번에 태그 세 번 찍는 얘기는 차비 세 번 내는 얘기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 세 개를 다 찍어야겠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실수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죠? 의지도 없는데, 끝까지 가게 돼요. 네. 약간 카드각이나 내각이나. 도전 버스벨. 자, 뒷부분이 더 웃기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승차 찍힌 거 다 하차 찍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꽉 찼으나 적막하기만 한 버스에서 다시, 삑! 하차입니다. 삑! 하차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네. 승객 중에 한 명이, 혹은 여러 명이 네.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네. 카드를 번갈아가며 대는 사람을 봤다며.
미쳤나 봐. 근데 뭐냐면 저라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은. 생각보다 이 장면은 버스가 아닌 곳에서 저는 익숙해요. 어디서요? 학원 버스에서요. 뭐야? 요즘 애들은 네. 그 학원 같은 거 갈 때 RF 태그를 찍습니다. 아, 대출해줘요? 네. 대리 출석해줘요? 네. 아, 그거는 합리적이네. 예. 지인 씨와 달리. 이런 거죠, 거기는. 나 PC방 갈 건데, 내 거 RF 좀 찍어줘.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네. 승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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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해보면. 아, 그니까, 우리 이제 클래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누구누구. 네. 한 사람이 네. 하고, 누구누구. 네. 여자애들 것도 출석해주고. 네! 그거. 평생 자랑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네. 네. 그런 누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죠. 난 네. 남자 대출해 본 적 있다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경찰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머지 두 장의 카드의 주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찾아가잖아요. 저는 카드가 없어진지는 몰랐고요. 이건 의심했겠죠. 경찰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거 말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죠? 앞에 지인 씨가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아. 예. 오늘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살인을 해놓고 말이야, 지금. 혹은 살인자를 숨겨줘놓고. 이럴 수가. 게다가 왜 두 번밖에 안 찍었지? 하차를? 그죠? 세상인데 왜 하차는 마지막 거는 아 진짜 내릴 때? 네, 네 진짜 내릴 때 구간을 맞춰야 되잖아. 치밀하시네. 와, 이 동선을 완벽하게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게 이게 경찰이 보면 진짜 미친 짓인 게. 동일한 인물이 같은 버스를 세 번 탔고 동일한 인물이 먼저 내렸어요 두 번을. 요파씨가 아니라 다음은 크라임씬에 한번 보내보세요. 저희보다는 배상훈 씨가 네, 배상훈 네. 프로파일러가 좀 더 좋아할 만한. 네, 거기 매일 오프닝 이렇게 써보세요. 게임을 시작하지. 와, 제가 이 얘기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요파씨에 하지. 네. 그랬어요. 내 버스비. 언제나 화요일 퇴근길엔 기쁜 마음으로 요파씨 새해 피를 들며 집에 갑니다. 꿀잼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총총. 네. 고맙습니다. 지인 씨도 땡제시 씨와 마찬가지로 후기를 보내실 때는 여주애를 자백하시고 털어 놓으세요. 네. 우리가 계속 범죄 팟캐스트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